한국 정치가 완전히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로 회귀했잖아요. 당 대표, 원내대표 다 질의 낙점하고 정치 공작하고 쫓아내고 당 내에서도 그런 짓을 하는데 야당 죽이기, 이재명 죽이기는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. 오죽하면 지금 전직 검사 폭로했죠. 국정원 댓글 수사 때 윤석열 세력이 너 인마 진술 제대로 안 하면 구속시켜버릴 거야. 근데 협조하면 불구속이야. 이것도 오늘 폭로됐잖아요. 뉴스타파랑 한국일보에서 이걸 확인됐잖아요. 직접 당사자 검사 이야기하는 그 검사가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. 야, 부장검사인 나한테도 이런 짓을 하는데 평소에는 국민한테 어떻게 했겠냐. 물론 그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. 그렇죠. 댓글 수사 못하게 한 사람이니까. 지금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나 정치인들 굉장히 느슨한데 아직도. 아, 그 사람들 진짜. 당 내에서도 이준석을 짓밟고 유승민을 짓밟고 나경원을 짓밟는 걸 보셨잖아요. 정치 공작이거든요. 이것은요. 불법 개입이고. 그럼 야당 죽이기는 어떻게 하겠어요? 검사 수백 명 동원해서 무조건 죽여라 명령 내려놓은 거예요. 지금 윤석열 한동훈. 근데 미선하게 대응을 해? 이거 미친 짓이죠.